108명의 참가자로 시작했던 저희 청춘 스타 결승전에 오를 탑 7. 저한테 뜻깊은 무대거든요, 청춘 스타가. 1등하러 왔으니까 1등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실력만으로 올라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는 마지막 무대까지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한 무대 한 무대가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기회니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이기고 싶죠. 꼭 우승하고 싶어요. 최고의 무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청춘스타 결승전. 결승전은 1, 2차전으로 진행됩니다. 결승전 심사 기준은 엔젤 점수, 사전 투표 점수,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총점 3,200점으로 진행됩니다. 야, 결승이다, 파이팅! 네. 정상의 자리를 노려볼만 하지 않나. 결승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까? 전부를 보여줄 수 있는 결승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청춘스타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청춘스타 파이팅!